초속 5959의 속도로 아이돌이 쏟아 올린 입덕호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K-POP 정상을 향해 비상하는 비상한 아이돌 템페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지금부터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템페스트의 케미의 과몰입 해볼게요. 네. 자, 이름하여 템페스트 케미의 폭풍. 빠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판넬이 있습니다. 네. 자, 멤버들이 직접 나에게 설렘과 분노를 준 썸맴과 그리고 감정의 폭풍을 불어일으킨 킹맴을 뽑아주셨는데 오. 자, 다들 기억나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판넬을 들고 혁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예스. 와. 궁금하다. 아, 궁금하다 진짜. 자, 판넬을 들어주시고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혁시 썸맴부터 확인해주세요. 아우, 네, 저희 썸맴입니다. 나인가? 한 대 둘 셋. 오, 뭐야? 뭐야? 한빈. 항상 애교가 많아요 우리 한빈이 형이. 아. 그래서 요즘 따라 너무 귀여워 보이고, 아우 또 보면은 이렇게 꽉 깨물어지고 싶은 매력이 또 요즘 생긴 것 같아서 약간 또 이제 TMI일 수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대기실에 있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없을 때 항상 한빈이 형을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껴안고 있죠? 지금 한번 재현해 주시겠어요? 아~, 아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썸맴을 한빈이 형으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엄청 따뜻하고 좋은데요. 자,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킹맴 바로 확인해 볼게요. 킹맴. 킹맴 누군가? 킹맴. 자, 혁이 형의 킹맴은? 오, 뭐야? 우리 형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테레! 테레! 와. 이거는 예상이 없던 일인데? 자, 왜 테레를 뽑았죠? 아, 저희 팀 막내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아, 말 좀 듣자, 테레야. 아, 끝이에요? 아, 네, 끝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테레 씨도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사실 저번에 네. 그 두 번째 때 왔을 때 그때 형이 그때 뭐지 잘 말 잘 듣는 멤버? 아. 1등이었는데 아. 킹맴이 나오니까 아, 지금 살짝 배신감? 아, 네. 배신감. 아. 배신감. 지금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졌거든요. 와. 배신감. 자, 이따 과연 테레의 판넬은 어떤 사람이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근데 약간 귀엽게 말 안 듣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약간 귀엽게 아 싫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 맞죠, 맞죠. 안 해. 이 정도는 아주 귀엽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빈이 형의 판넬을 확인해 볼게요. 네. 자, 한빈이 형이 뽑은 한빈이 형 썸맨 멤버는 오! 오! 뭐죠? 오! 좋아, 좋아. 블랙 때문에 바로 핑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네. 자, 테레를 뽑아줬어요. 자, 설명해 주세요. 진짜 테레 막내라서 너무 귀여워요. 네. 뭔가 제가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테레가 선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되게 풋풋하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아 다음 넘어가기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민이 형의 킴맴 보여주세요. 누구인가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나 아, 잠깐만요, 오늘 주인공이야? 아 이거 너... 이유를 듣기 전에 한민이 형에게 핑크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아 이거 뭐야? 너무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준 한민이 형에게 핑크 카드 한 장 드리고 이유 들어볼게요. 네, 막내 너무 귀여운데 네 가끔 말 안 듣고 뭔가 아 내가 귀여우니까 형이 괴롭히면 괜찮다 생각하고 뭔가 짜증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쉽지 않네요, 여러분. 아 쉽지 않네요. 아, 네,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네, 하네요. 있으면 저 여기서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전날 밤님이 아 너무 흥미진진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줬습니다. 이어서 어떤 판넬에 또 어떤 멤버 이름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우. 자 다음은 우리 화랑 씨의 판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랑의 썸맴 멤버 공개해 주세요. 저는 오 안 떨어진다. 와 뭐야? 혁이 형. 네. 혁이 형이 나왔습니다. 혁이 형입니다.
혁이 형이 네. 뭔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뭔가 가끔 잘하고 있어 너 편이야 뭐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라도 이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뭔가 감동 받을 때가 많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좋았어요. 야. 귀여워 어떡해. 아, 지금 이 두 분의 우정이 정말 따뜻한 게 느껴져요. 너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반전 매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화랑의 킹맨 보여주세요. 어? 어? 오! 뚜뚜뚜뚜. 궁금하다. 뭐야?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네네. 막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고요. 아, 무거운 건 아, 네. 네, 그냥 아, 불금 꺼주세요. 아, 이거 불금 때문에 더 그런 거. 아, 네, 그냥 스케줄이 있을 때 네네네. 뭔가 한빈 형만 가끔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 가끔이 네. 아니죠. 불금 다시 켜주세요. 버버버버버버버. 네, 아, 스케줄이 있을 때 가끔 한빈 형이 뭔가 까먹거나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 왜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빈 형이 모르지 나 외국인이잖아. 와. 템페스트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아니,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라서 아, 맞는 그쵸. 말이라서 제가 맞아. 할 말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그쵸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 네. 아 사실은 뭐 아미 네, 형 그냥. 표정이 좀 아, 어두워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인정 인정. 네. 인정이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뭔가 최근에 뭔가 아 나 외국인이니까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 막 그냥 아 나 몰라서 그거 모르지. 아, 어떻게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몰라서 그게 물어보지. 말 몰라서 까먹지 그런. 아 그렇죠. 미안해요. 미안하면 제가 그렇게. 자 여러분 자 두 분 네 화해 포옹 좋습니다. 귀여워. 좋습니다. 사실은 멤버들이 다 서로를 챙겨주고 또 서로 스케줄 뭐 있는지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또 좀 확인을 자주 하잖아요. 너 지금 이거 인지하고 있어? 다음에 무슨 스킬인지 알고 있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정말 기대돼요. 아, 궁금하다. 자 우리 테레 씨의 테레 씨의 판넬을 들어주시고요. 아, 화제의 주인공. 네, 화제의 주인공이죠. 네. 자 과연 우리 테레 씨의 두렵다. 썸맴은 누구일지. 자 열어주세요. 두렵다. 왜? 화들짝 놀랐어요. 왜 나 무슨 일이야? 자 일단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제 형섭이 형이 이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지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말도 없이 막 화장실 청소를 했더라고요. 아, 맞아.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 방을 위해서 이렇게 힘 써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 맞아요. 이야. 네, 지금 형섭이 형도 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맞아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 두 사람이 뭐 남아서 뭘 더 연습을 한대요 그때. 아, 네네. 그래서 또 뭐 일찍 퇴근한 제가 좀 이렇게 화장실을 솔선수범해서 딱 치워줬는데 네. 그 이후로 다들 이렇게 막 서로 너무 으쌰으쌰해서 잘 지켜줘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아마. 맞아. 아, 네 안방보다 아, 깨끗할 압니다.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진짜. 저 진짜 가끔 깨끗해요. 그 화장실에서 씻습니다. 아, 네. 가끔 씻어요. 네. 너무 좋아요. 사실은 말이죠 지금 템페스트의 숙소에 청결을 유지하는 데에서 있어서 1등 공신이에요. 그렇죠. 자 형섭이 형에게 핑크 카드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거든요. 자 테레 킹맨 멤버는 누굴까요? 알 것 같아. 기대하라. 알 것 같은데? 난 아니겠지. 주인공은 누구일 것인가? 야! 역시 이거 꿀잼 이거 꿀잼. 역시나. 와 재밌다. 진짜 재밌다. 팝콘 없어요 팝콘? 안녕히 계세요. 자 그렇다면 테레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은찬 형이랑 저랑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은찬 형을 얘기에 많이 들어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뭐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 보고 있으니까 이어폰에 아니 귀에 이어폰 꽂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듣느라 제 얘기를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 아 이거 좀 서운할 만하죠. 네 미안합니다. 아니 평소에 은찬 씨가 이어폰을 자주 꽂고 있나요? 아 네 제가 자주 꽂고 있어가지고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빼고 다닐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고 또 두 분도 화해의 포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금 따뜻한 걸로 바꿔주시고요. 야. 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말이죠 은찬이 자리예요. 자 네. 은찬이도 판넬을 들어주시고요. 어 궁금하다. 자, 은찬이의 과연 썸맴은 누구인지 뭐야? 공개해 주세요. 오? 왜? 은태 크로스. 어, 나야? 테레 너무하다. 와 테레 너무하다 진짜. 엇갈린 운명의 장난 뭐죠? 진짜 엇갈린 운명. 자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테레가 왜 썸맴이냐면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제가 이제 연습하고 힘들게 이렇게 나와 숙소에 도착했을 때 네. 앞에 이제 테레 침대 쪽에 초코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 네. 근데 이제 테레한테 이게 테레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테레야 형 하나만 먹어도 돼 하니까 어 더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그거 먹고 감동받아서 네, 썸맴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야 아,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어, 두 분의 우정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재밌는 걸 빠뜨릴 수 없죠. 자 은찬이의 킹맴 킹바다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과연 누구일까? 과연 아 이게 진짜 오오 오오 오? 오, 반대부터 뭐야? 아 안녕석 뭐야? 와 안녕석 안녕석이야? 왜? 안녕석 형도 안 붙인다. 잠깐 아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판넬이 사실 저희가 직접 수기로 적은 글씨 그대로 적은 거예요. 아 왜? 그러니까 은찬이는 형도 테레는 아니다. 테레라고 적고 형섭이 형은 이제 형이라는 말을 빼뜨리고 안영섭 안영섭 세 글자로 적은 겁니다. 야 손까지 붙였어 손까지. 손까지 안영섭 진짜 정냄이 없다 얘. 아 점점 좋네요.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이제 킹 맞는다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 연습할 때가 있잖아요. 야 그죠?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연습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효과음이 자꾸 들려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킹 받기도 하고 귀여워서 킹 받기도 하고 네, 시끄러워서 킹 받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담아서 형섭이랑 뽑았습니다. 뭔지 알아. 네, 아니 형섭이 형이 뭐죠? 어떤 소리를 내죠? 은찬이가 한번 재현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언제? 아니 서비 형이 요즘 그리고 네네. 드래곤으로 또 네. 효과음을 아주 잘 내고 있어요. 맞아. 어떡해요? 그 한번 보여주세요, 형섭이 형. 삐바빠 삐바빠빠바 삐바빠 삐바빠빠바 둥둥둥 확콕 드래곤 나라 플라이 하이 드래곤 나라 플라이 하이 핑크카드 핑크카드 드리겠습니다. 비슷했지. 어, 아 너무 재밌네. 실이 된 꿈 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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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뚝뚝. 와 진짜 나이스. 진정하시고 옐로 카드 드릴게요. 와. 예, 진정하세요. 비슷했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은찬이의 네 썸맴과 킹맴 두 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 아 되게 귀여운 이유네요. 그치, 좋습니다. 그치. 다음은 네, 섭이 형의 판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차례네요. 네. 네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과연 저의 썸맴은 누굴까요? 누구야? 어? 어? 안 보이는데? 오래 걸려요? 루 형이야? 짜잔! 루! 자 우선 좋아.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은 네. 아, 네 항상 멤버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상황을 정리하며 솔선수범하는 우리 리더 루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고! 와... 와... 인정! 예! 인정합니다. 최고다 최고. 네. 어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인정. 바로 나왔잖아요. 인정하죠. 바로 나왔잖아요. 아니 고마워요. 바로 나왔. 자 우리 형섭이 형이 또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네. 제가 멤버들보다 뭐 부지런해 움직이고 뭐 상황 정리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뭐 리더로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템페스트의 일원으로서.
저의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너무 겸손해. 또 우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고맙다. 사랑해. 멋있다. 멋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막 쉽게 핑크카드 나가진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네. 네 형섭이 형의 킹맴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 바로 공개. 거침없네. 뭐요? 누구야? 뭐야? 공개하면 되죠? 네 보여주세요. 내 느낌상 하나, 혁이 형이다. 둘 셋. 야. 둘 다 왔네. 혁이 형을 불러줬어요. 네.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전 이거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항상 같이 편의점 가자 할 때는 시큰둥 하더니 어? 제가 항상 다녀오면 그제서야 뒤늦게 다녀온답니다. 아~ 혹시 맞아, 맞아, 네 저를 피하는 건가 의심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템페스트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불화설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역시 제대로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 사실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습니다. 네 서비 형이 항상 그 이제 차에서 내린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 편의점 한번 갈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 먼저 들어가 씻고 눕고 싶은 마음에 아~ 괜찮아요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막상 들어가면은 이 가짜 배고픔이 와요. 네?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어, 아 배고픈데 아 그냥 갈까 아 이렇게 편의점 갈까 이러고 섭외 형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 나 이미 갔다 왔어 아~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혁이 형이 거짓말 친 건가? 이러면 내가 서운해요. 어 진짜요? 진짜? 네. 어떻게 된 거죠?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어본 거 같기도 하고. 아 물어본 거. 그래 같구나.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 네. 며칠 전에는 같이 가자 했어요. 네. 서비 형이랑. 사실 이 자리에서 그랬어? 제가 좀 중재를 드리자면 제가 좀 이제 제 3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네, 형 섭이 형이 먼저 이제 편의점 갈래 하면 혁이 형이 아 나 좀 지금 안 가도 될 것 같아 하다가 나중에 어 나 배고픈데 하고 저한테 와요. 나 배고픈데. 그쵸? 같이 편의점 갈래? 나한테 아 형섭이 형한테 안 물어보고 아니 형섭이 형한테도 물어봐요. 아. 저한테도 물어보고 형섭이 형한테도 물어보고 그럼 저도 어 형섭이 형 아까 편의점 안 갔어? 그러면 어 안 갔으면 어쩔 수 없네. 형 저랑 혁이 형 다녀올게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편의점에 그쵸? 그쵸. 네. 사실은 아, 저희가 편의점은 뭐 편의점이고 식당이나 뭐 카페를 가거나 이런데 되게 자주 같이 가죠. 지금 부금 때문에 분위기가 계속 엄산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튼 템페스트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자, 두 분은 서로에게 화해의 손뽀뽀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귀여워, 귀여워. 영수 형 너무 좋아한다. 자, 좋고요. 자, 마지막 판넬이 남았습니다. 오. 바로 오늘 스페셜 MC 루디의 판넬. 와, 제일 기대된다. 자, 정말 누가 적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죠. 진짜 기대. 자, 그렇다면 루의 썸맨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루의 썸맨은요? 누굴까? 오, 오 마티형. 와, 한빈이 형입니다. 한빈이야. 네, 제가 한빈이 형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 사실 네 최근에 템페스트가 K-pop 시상식을 위해 일본에 다녀왔어요. 네. 근데 한빈이 형이 그때 카메라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줬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카메라를 사진을 찍어준 게 그냥 찍어준 게 아니라 저의 인생샷을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한빈이 형이 사실 틱톡 이거 말해도 되겠지? 틱톡 혹은 챌린지 영상을 찍을 때 감독님 역할을 해줘요. 맞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루야 너 이거 가서 찍어. 루야 이거 내가 찍어줄게. 너 여기 서봐. 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찍을까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템페스트의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항상 템페스트를 위해서 1등 공신해주는 한빈이 형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썸맨으로 지목했습니다. 한빈이 형 사랑해요. 사랑해.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도 한번 킹맴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 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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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루의 킹맴은요. 하나, 둘, 셋. 오. 또 나야 왜? 형섭이 형입니다. 아, 그 나 좀 그만 미워해. 어. 아, 저 이거 진짜 서운한 게 있어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어, 뭐야? 자, 저희가 말이죠. 사실 숙소 거실에 책상이 있죠. 이 책상이 있는데
멤버들이 그 책상 위를 자주 안 치워요. 막 물건들도 막 올려두고 먹고 남은 거 막 올려두르고 막 쓰레기 먹다 이렇게 뭔가 부스러기 같은 거 좀 안 흘려져 있고 그래서 서병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멤버 중에 한 명이라 잔소리를 자주 합니다. 맞죠? 그쵸? 근데 하루는 제가 진짜 잠깐 먹다 남은 음료수를 그 책상에 뒀는데 서병이 바로 거기서 루시 이거 치워! 루시 이거 치워! 탄산수 치워!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저 정말 잠깐 올려놨던 말이에요. 그래서 서러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 네. 이건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아, 네, 그렇습니다. 귀여운 여왕이었어요. 자, 사실은 뭐 네. 저도 항상 고맙죠. 서비 형이 그 책상의 청결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멤버들에게 네, 또 애꿎은 잔소리도 하고 이래 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두 사람은 화해의 윙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의 케미 폭풍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결산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썸맨과 킹맴에 등극한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 누구야? 자, 가장 많은 썸맴으로 지목된 템페스트 멤버는 한민 씨. 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어? 테레 씨. 야! 맞나?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킹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킹맴으로 지목을 된 멤버는 혁 씨. 바로 테레 씨. 이관왕. 이관왕 축하드리고요. 자, 또 한 명 있습니다. 오. 형섭 씨. 야!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자, 킹맴과 썸맴은 이제부터 아이템을 착용하고 인증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템은 제가 직접 전달해 줄 거고요. 이거 어떡하죠? 닭다리야 뭐야? 저 두 개 착용해야 돼요? 이거. 아, 네네. 아, 이거 이거예요? 네. 어. 킹맴 썸맴. 좋습니다. 아, 옆에서 좋은 보조를 해준 네, 혁이 형에게 핑크카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돌 라디오 킹맨. 자, 테레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예스. 네. 저걸 써야 돼요. 너무 귀엽다. 킹맨이고요. 오야, 잘 어울린다. 자, 아직 가시지 마시고요. 왕이야, 왕. 자, 썸맨도 써야 됩니다. 와. 야, 양쪽으로 쓰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에 약간 살짝 옆으로 옆에. 자, 앞에 보이시는 카메라를 보고 사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더 찰칵.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아이템 전달하면 되나요? 이거 벌칙 아이템. 아니요, 그거는 아 벌칙 아이템을 옐로 카드 세 개 뭐 받으면 아 그렇구나. 네. 자, 형섭이 형도 자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킹맨. 자, 킹맨. 킹맨 머리띠를 수여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써주시고요. 자, 앞에 봐주시고 사진 찍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체크. 어우, 킹 받아.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네, 킹 받았어요. 네, 킹 받는 밤이에요. 예. 자, 한민이 형도 앞으로 와주시고요. 자, 한민이 형. 자, 한민이 형 우리 1등 썸맨. 야, 한민이야. 명예 썸맨입니다. 자, 앞에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찰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잠깐만요. 네네네네. 제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 뭐죠? 자, 루디 카드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야. 자, 핑크 카드 받은 사람 화랑 두 개, 한빈 두 개, 테레 한 개, 형섭 두 개, 혁 한 개. 자, 다음은요 옐로 카드 받은 사람 테레 두 개, 혁 한 개, 형섭 한 개입니다. 자, 사실 이 시점에서는요 이제 좀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아이돌 라디오를 하면서 받은 거 잠시만요 지금 정정됐어요. 형섭이 형이 핑크 카드 3개입니다. 야, 진짜? 네, 방금 정정됐어요.
뭐야? 황서빙의 핑크 카드 3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옐로 카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어, 옐로 카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네. 자, 마지막 옐로 카드를 발행하겠습니다. 옐로 카드의 주인공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테레! 킹받아. 어, 지금 표정 아주 킹받아요. 네. 자, 그렇다면 네, 형섭이 형에게는 제가 돌쿠를 드리고요. 오. 자, 그리고 또 테레에게는 제가 벌칙 모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가 무겁다. 자, 돌쿠. 돌쿠. 우와.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는 쿠폰이요? 소원 쿠폰.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쓸까요? 바로 네. 써요? 지금 앞에 여기 펜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원하는 소원을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좀 화끈하게 해볼까요? 화끈하게? 네. 어,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누구는 누구에게? 적고 있습니다. 네. 오. 아돌라는? 오. 기대된다. 형은 형섭이에게 뽀뽀해야 됩니다. 오. 템페스트. 오. 진짜 세게 가나요? 뭐야? 오. 궁금해. 오. 뭐야? 보여주세요. 자, 아돌라는 오. 템페스트에게 아돌라 재출연 시켜줘야 합니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의 네 번째 출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수! 와! 자, 그렇다면 또 명예의 수상이 있겠습니다. 자, 테레 씨 다시 앞으로 와주시고요. 와, 부럽다. 아니, 오늘 주인공이네 진짜 나. 상관하기다. 테레 씨 앞으로 와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골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써? 빼도 어, 빼도 돼요 이제. 빼. 아, 나 그런데? 아, 괜찮아요. 아, 귀여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네. 자, 테레에게 펄칙 모자를 수여하겠습니다. 오, 귀여워. 네, 오, 야,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근데. 자, 내 말 동사 써. 자리에 앉아서. 네, 자리. 아, 네네네. 자리에 앉아서 그 수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킹맴과 그리고 또 썸맴으로도 뽑혔고요. 마지막으로 최다 옐로 카드를 받은 테레입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여러 방면으로 활약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똥모자를 쓰네요. 이렇게. 네, 왕관만 쓰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아, 얼굴 슬퍼 보여도 기분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